저희 애기 똥풀은 자연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감하는 수업이고요. 요즘은 FC대라고 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느릿하게 배우면서 가급적 인공물을 배제하고 자연적인 재료로 감자나 고구마, 대나무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도 하고 신체놀이도 하고 오늘처럼 흙도 만지면서 자연도 가까이 보낼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점 같아요. 애기 20개월 되기 전부터 지금 신랑과 산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 중에 다루는 재료들이 친환경적인 걸로 다루니까 애들한테 그냥 놀기에 부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애기 똥풀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 됐어요. 재료나 교구들이 친환경적인 것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못 갖고 놀았던 거를 놀이감으로 갖고 놀므로써 아이에게 호기심도 자극을 시켜주고 부모로서도 아이에게 인공적인 게 아닌 자연적인 거를 갖다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아이도 즐거웠지만 저도 신선하고 만족스럽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흙을 직접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나무 채용이라든지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양이만 갖다 볼 수 있는 대나무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커스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이 아이들의 교감 발달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애기 똥풀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기 똥풀 사랑해주세요.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애기 똥풀에 애정을 갖고 더욱더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